지금 진짜 광주 와서요 너무 행복해요. 여러분들도 광주 와서 살아요. 여기 되게 좋은 도시예요. 진짜 좋은 도시예요. 일단 의식주 중에 식이 해결 내버린 도시예요. 집에서 밥 안 해드셔도 돼요. 2차 여기 왔습니다. 오징어 나라. 그 유명한 광주 브랜드예요 여기. 오징어 옴누즈한테 오징어 있네요. 엄청 총알 오징어라 엄청 오징어 큰 거. 횟집이거든요. 해산물집인데 되게 좋아요. 근데 많이 없어졌어. 맞아요. 옛날에는 엄청 많아요. 동네마다 있었어 이 집이. 진짜 가성비예요. 스키 다시 장난 아니고요. 예전에요 라면 같은 것도 그냥 주고받았어요. 맞아요. 그랬더니 지금은 이제 그 자체 없다. 상모주금이 있던 거라는 거예요. 이 노래가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. 나 르세라핌 있던 것 좋아. 핑크빛나 자, 이게 그냥 나와. 뭐 매주 그냥 시키면요 뭐 엄청 나와요. 야, 봅시다. 저는 손에 세팅하기라고 봅니다. 근데 뭐야, 뭐 태국 가고, 아, 베트남 가셨죠? 베트남 한 달. 한 달 있어서 해서? 아, 따라가고 싶어. 비자를 샀죠. 7만 원. 아, 나중에 가고 싶어. 지금은 같이 갑시다. 제가 진짜 두 개 도시 보면 세 개 도시 보면 한팀인 내가 나이 50대나 만나죠. 잠깐만, 근데 궁금한 게 있어요. 다른 그 이제 유튜브 채널도 시청하실 건데? 네, 시청은 많이 하죠. 이렇게 저처럼 만나는 사람 처음이에요. 근데 갑자기 라이프가 깜짝 놀래. 아, 뭐 나갔다 이거. 무슨? 전만은 믿을만하다. 아, 내가 봤다. 굉장히 폭발하다. 나도 믿을만한 사람이니까. 얼굴이 뭐 사기치게 생긴 사람 아니다. 요즘은. 자, 우리 2차 왔습니다. 오징어 나라. 안전하시고요. 자. 나 이거 나 진짜 좋아해. 고동. 고동 뒤에 나 내가 고동 주워가지고 내가 간장에다가 고추 청양고추 넣어가지고 간장에 졸여가지고 해서 먹은 적도 있어. 진짜 좋아해. 이 고동을 그 시골에 장터에 가면 나무에 지금 뒷구멍을 딱 따면요 쪽바라구멍 나와요. 제가 방금 왜 놀랐냐면요 아직 끝이 아니에요. 보여드릴게. 이게 끝이 아닙니다. 야, 이 치즈 냄새. 와, 이 치즈 냄새 봐. 이게 그냥 나와요. 미역국 이런 거. 이 오징어 나라에 광주. 보통 이거 콘 이거 이 샐러드 이런 거 나오면요 콘이 많은데 이게 치즈가 더 많아. 그리고 소주에 치즈 안 누가 진짜 기가 막혀. 진짜 기가 막혀. 우리 콘치즈예요, 콘치즈. 오늘도 배불러 서울 갔는데 서울 갖고 친구들 가게 하고 더 놀고. 그 서울에 제일 오래 살았죠. 대학을. 근데 대구인데 참 어떻게 보면 그 막 그 우리 있잖아 뭐 그런 막 사투리 심하지 않고 물론 이제 서울에 오래 살았어. 광주에서 애들 가르치면서 오래 있고 있으면서 이제 경상도 사투리를 고치려고 많이 노력을 해서 나랑 중에 또 여기 지금
오징어 중짜 하나 29,000원 시켰는데요. 오징어 튀김이래. 광주 엄마 맛집 튀김 맛집 엄마 내가 눈에 얘기하지 광주 이사 와. 전화 와요. 맥주 채로 호프 채로 이렇게 갔는데 한 팀이 또 소주만 드신다니까 내가 또 그래 적은 거 작은 거 시켜서 이뭐 맛있게 먹으러 왔습니다. 이 오징어 튀김도 그 왜 마트 파는 그 오징어 아니에요. 진짜 오징어. 근데 뭐 튀김집 갖고 사먹으면 12,000원 만원 진짜 15,000원 줘야 돼. 이 정도 뭐 어디 갔더니 오징어 튀김 뭐 두 개 뭐 해갖고 6,000원 7,000원 그렇죠. 그러니까 아쉬운 게 오징어 나라 여기가 되게 유명한 광주 브랜드인데 자꾸 사라져서 섭섭해요. 우리 그분은 아직 살아있습니다. 여기 굴찜도 무한대표 15,000원. 우리 한 팀은 프로가 먹방이 아닌데 이게 먹방으로 흘러가는데 먹으면서 그 인간관계를 추구하는 인간미로 가야 되는데 먹방으로 가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시청자분들께서 자꾸 위치 정보, 가격 정보만 알고 빠져나가시는데 저는 사람 사는 이야기 하고 싶어요. 아마 광주 제 첫, 가장 첫 영상이 뭔가 하면요 변호사 합격한 제자 여성하고 참치 외치 결혼하신 분 참치 외치 배 힘줘야 돼. 배가 너무 나왔어. 그게 이제 광주 첫 영상이었거든요. 정식 첫 영상이었는데 그때 이제 제자들하고 예전에 가르쳤던 제자들하고 우리 사는 얘기했지. 지금 내가 뭐 굳이 만날 필요 있겠냐 하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. 그래서 나는 내가 동영상을 보면서 야 이분이 참 속사람 사람이구나. 좋은 사람이구나. 그걸 느꼈기 때문에 내가 소장이 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는데 아, 영철님도 소탈하게 합류합시다 하니까 뭐 그래 소장님 못 할 것 같지 그런 상황이 되거든. 가장 좀 즐거울 거지 이 시골 줄 알았어. 하여튼 저희 지금 2차면 오징어가 있어 다행입니다. 우리 한태님이 오징어를 또 먹고 싶다 하셔서 오징어 참 좋습니다. 아이 우리 또 소주도 나눠주시네. 아니 또 남들이 오해할 것 같아. 둘이 사귀는 거 아니야. 나는 처음이에요 오늘 이렇게 남자분하고 이렇게 옆자리에 앉아. 상황상으로 그 처음에 촬영하시는 분들 다들 얘기하는 게 그래. 옆에 나래야 앉는 게 아이, 우리 아이프랑도 이렇게 옆자리에 앉아봤어. 오징어 튀김 진짜 죽이네요. 너무 고마워. 오징어 튀김 맛있었는데 고구마 튀김 더 맛있어. 이건 고구마 튀김. 하지만 탄수화물에서 저는 지양합니다. 오징어 회 드실 때는요 깻잎에다 먹어야 돼. 깻잎에다 먹어야 돼. 아무튼 병어, 전어, 오징어 튀김, 오징어는 깻잎. 깻잎. 몸통 하나. 그리고 야, 병어, 전어, 오징어는 깻잎. 삼각근 머리 하나. 그리고 다리 하나. 왜 그럴까요? 왜 깻잎이 더 많아? 근데 깻잎을 먹는 사람이 네. 그 나라가 우리나라가 제일 없어요. 네. 뭐지? 전어를 사갖고 왔는데 전어를 그냥 깻잎 없이 먹으면 정말 맛이 없어요. 그러니까 된장 저는 오징어 해 먹을 때 된장 찍어 먹어요. 된장에다가 원래 우리 병어에다 병어에 먹을 때 된장에다 참기름을 하게 하고 된장이랑 이거 와사비 마늘 근데 백두나무는 다 먹고 싶어. 다나 고야나 가보세요. 아니 나가 죽으니까 그러니까 걸리를 가보죠. 이 치즈 살이 손 살살살 맛있을 듯. 아무튼 동영상으로는 엄청 유튜브 봤을 때 많이 드실 줄 알고 나는 그냥 저기 엄청 드실 것 같은데 아니 편집의 효과고요.
그러니까 살이 안 찌는 이유가 있대요. 아니, 이 인물로 정말 잠깐도 결혼했으면 진작에 그랬어. 혼자 살래요. 혼자 살. 내 간도 좋고 배도 좋고 하면 내가 항상 하는 얘기잖아. 간만 버텨준다면 1년 365일 술 먹고 있어. 근데 그게 버티지 않은 것 같으니까 건강 생각하고 챙겨 먹고 하는 거지. 그러니까 연말이 가기 전에 진짜 우리 한팀이랑 한번 30일이든 31일 31일 날? 그래 3차예요 60개 치킨 와서 탁 동찜 시켰습니다. 잘 먹겠습니다. 와, 또 오늘 또 씨. 와, 방송 분량 엄청 나오네. 배 터져도 계속 드셔. 술안주는 해야 돼. 근데 괜찮네. 저도 60개 여기 치킨집 처음 와보는데 닭똥찜이 괜찮아. 이거 얼마야? 반통 먹는데 이거 만원이야. 만원. 이거 만원 먹는. 저 이거 3점째가 아니야? 우리 형철님 반쯤 드셨어요. 형님 다. 술이 술을 먹고 몸이 안 죽으니. 그냥 세정제. 너무 맛있어. 아니 튀김이 너무 맛있어. 저 맛집 맛집 매니아. 맛있다. 4차 고치는 우리 한티님 가기 전에 오늘 4차 우리 금호동에 오늘 1집 다음에는 2타 날 거예요. 저 찍어줘야 돼 기타로. 아 오케이. 4차 기타로 왔습니다. 크리스마스 남들이 보면 사귄 줄 알겠어. 내년에 뵙시다. 메리 크리스마스. 메리 크리스마스. 아무튼 형님 오늘 출연해 주셔서 감사하고요. 감사합니다. 우리 유튜브 한팀이 화이팅 하세요. 번창하시길 바랄게요. Happy New Year!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